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비빔젓갈인데요. 오징어 비빔젓갈인데 날차에도 들어가 있고요. 맵지만 매운 비빔젓갈에서 보내주셨어요. 대전에서 20년 동안 닭발, 매운 닭발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. 약간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침 삼켜. 이거는 좀 작은 케이스인데요. 이런 식으로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제가 받은 건좀큰 용기에 받았는데 거기 거를 덜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기본 맛이랑 더 매운 맛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한번 두 가지를 다 먹어볼게요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살짝 옆으로 빼놓고 먹을게요. 얘가 더 매운 맛, 그리고 얘가 그냥 기본 매운 맛. 계란찜이 너무 잘 됐는데 폭삭 내려앉았어요.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가? 오, 맵네요. 너무 맛있는데? 짜지가 않아요.
맛있어.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밥에 참기름 넣고 비벼야 돼요. 비벼 올게요. 다 넣고. 두개다 양념 넣고 조금 더 넣었어요. 양념 까가지고. 이걸 먹어야 된다고. 와.
아, 나 이거 내일 여행 가는데 싸갖고 싶다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맵지만 매운 비빔젓갈에서 보내주신 기본 매운맛 그리고 더 매운맛 젓갈을 먹어보았는데요. 이거 강매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한테 강매, 강매. 아니,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제가 좀 약간 간간하게 먹어요. 짜게 먹긴 하는데 그래도 젓갈은 조금 짠기가 많잖아요. 제가 제 입맛에 먹어도 근데 얘는 안 짜. 그리고
이게 막 약간 오징어를 이게 잘게 이렇게 해서 그런지 나이치알이랑 씹히는 식감이 엄청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. 그냥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밥 비벼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물 말아가지고 밥 먹을 때 올려 먹어도 괜찮고 진짜 맛있어요. 비린내가 없어요. 그리고 아예 그냥 고소한 맛이 더 지금 완전 극찬. 진짜 내일 여행 가는데 너무 이거 가져가고 싶다. 정말. 이거면은 그냥 밥 먹을 수 있어요. 뭐 솔직히 고기 같은 거나 그런 데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음식에 먹었을 때도 정말 맛있습니다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빠른 속도로 먹었잖아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맛있는 거 보내주셔가지고요. 네. 아, 정말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최고. 진짜 대박이에요.